자, 1번. 다음 중 출력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인 것은? 자, 출력. 그럼 프린터라든가 모니터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죠. 전기 신호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거. 프린터, 모니터, 이런 거죠. 2번. 다음 중 정보 단말기 변조 기능의 목적 또는 필요성에 맞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변조. 왜 하는 거냐? 1번. 잡음 간섭을 줄인다. 예, 맞죠? FM 변조하면은 굉장히 음질이 좋죠. 2번. 무선 전송 매체를 사용 시에 전파 복사를 용이하게 한다. 예, 안테나 쓰려고 그러면은 변조해야 되죠. 3번. 전송 신호를 전송 매체에 종합시킨다. 도파관 쓰려고 그러면은 변조해야죠. 마이크랩으로. 4번. 역다중화. 역다중화가 아니고 다중화지, 다중화. 다중화하기 위한 변조죠. 그렇죠. 또 뭐가 있었어?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변조도 있었지. 3번. 직비 네트워크 내에서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며 네트워크 정보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코디네이터라 그러죠. 코디네이션, 코디네이터, 코디해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답은 1번. 4번. 어느 센터에 체번 시 통화량을 측정하니 1시간 동안에 3분짜리 전화호 100개가 측정되었다. 이 센터의 체번 시 통화량은 몇 얼랑이냐? 자, 얼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3600C 곱하기 T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 여기 100호가 3분이니까 180, 3600. 정답은 5얼랑이죠. 이게 이제 3분이죠. 5번 침입 탐지 시스템과 방화벽의 기능을 조합한 솔루션은? 그래서 방화벽, 이거 패킷 필터링 정도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DS는 CCTV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위 역할을 하는 게 IPS예요. 이건 능동적인 차단이 되는 거야. P가 뭐예요? 네, 침입 방어죠. 프리벤션, 프리벤션 하는 거니까 정답은 이거는 CCTV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이거는 차단도 할수 있는 거야. 아, 이거는 그냥 패킷 필터링 정도 하는 거고. 정답 2번. 6번. 라우터가 패킷을 수신하면 라우터 포트 중단 하나만을 통해 패킷을 전달하는 라우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라우팅 그러면은 IPTV 같은 데서 쓰는 멀티캐스팅 라우팅도 있죠. 멀티캐스트 라우팅. 아니면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보내주는 유니캐스트 라우팅이 있죠. 전부 다 보내는 걸 뭐라 그래? 브로드캐스트 라우팅이라 그러지. 되겠어요? 애니캐스트 라우팅은 IP 버전 4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들이죠. 근접 호스트에 연결하게 해주는 라우팅이 애니캐스팅이지? 애니캐스트. 애니.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닷컴을 치면은 가장 가까운 네이버 서버를 연결하게 해주는 거야. 7번. 다음 중 DS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SU. 어디 뒤에 있죠? 라우터 뒤에 있어. 라우터 뒤에서 여기가 유니폴로를 바이폴로로 만들어준다. 맞나요? 2번. 벨 시스템의 DDS에도 사용된다. 맞습니다. 3번. T1, E1 간의 타이밍을 보정해준다. T1, E1 간의
타이밍을 보정해 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생 중계기가 하는 거죠. 재생 중계기가 하고 또그 T1, E1은 DSU를 쓰는 게 아니라 CSU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어차피 틀렸어. 4번. 송수신 전단에 위치하여 원거리 디지털 전송. 그렇지? 여기 이제 이렇게 뭐가 있어? DTE가 있고, 여기 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거리 해줄 때, 그래서 이 단국성을 복국성으로 바꿔주고 그러는 거야.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주고. 8번. 자, 다음 중 CATV 헤드엔드 주요 기능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헤드엔드 뭐 한강 케이블 TV 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에 막 이렇게 위성 안테나도 있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안테나들도 막 이렇게 달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요게 헤드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요 기능이 아닌 거니까 채널 변환, 신호 분리 혼합, 맞아요? 신호 송출. 근데 옥내 분배는 아니죠? 정답은 3번. 9번, 유선 전화망의 구성 요소로 교환기와 단말기를 연결시켜주고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여기하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리면은 이건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입자 선로. 여기에 어떤 신호 방식 써? 다이얼 펄스 신호 방식이나 다이얼 톤 멀티 프리퀀시 방식 쓰지? 여기는 국간 솔로지? 우리나라 뭐 쓴다 그랬어? 넘버 세븐 신호 방식 쓴다고 얘기했어요. 10번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영상 서비스, 게임 맞춤형 서비스,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TV로 보는 것은 뭐예요? IPTV죠? 정답 2번. 11번. 국내 HDTV 방식의 한 채널 대역은 몇 메가? 6메가. 12번.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활용해, 그 동축 케이블을 활용하는 거를 SDI라 그러지. 요 SDI가 여러분들이 뭐 SD급도 있고 HD급도 있고 뭐 UHD급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기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HD네 HD. 정답은 2번이죠. 이게 이제 직렬 전송 인터페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동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13번. 다음 중 위성통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호 전송, 자, 신호의 전송 시간이 지연된다. 그렇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무궁화 위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송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다원 접속이 가능하죠. 여기 지구국들 여러 개를 하나의 위성 이용해서 다원 접속할 수 있고. 3번,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지. 여기 막비 오고 그러면은 어때요? 감쇄가 커지고 막 그러죠? 정답은 3번이 틀렸네. 기후 영향 받아요. 동보통신이 가능하다. 동보통신이라는 건 뭐야? 복수.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여기 뭐 여러 개가 있잖아. 응? 14번. 셀루라 이동 통신 방식에서 기지국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기지국 이렇게 있는데 이 서비스 범위를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야. 1번,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 사용한다. 그렇지? 고이득 지향성 안테나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이렇게
멀리까지 보낼 수도 있어. 2번 수신기 한 개 레벨을 높게야 낮게야. 여기 수신기가 있으면은 이 수신기 한 개 레벨이 낮을수록 더 멀리서도 수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더 멀어지는 거지. 한 개 레벨을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게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들려도 잘 들리면은 더 멀어질 수 있잖아. 정답은 2번이 틀렸다. 그리고 여기에 다이버시티 수신기 써도 효과를 보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기지국 안테나 높이를 더 증가시키면 가시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쉬울 거고. 15. 다음 중 통신위성 트랜스폰더에 대한 구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1번 단일 주파수 변환이라는 거는 이중 주파수 변환이라는 거는 이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단일 이중. 자, 그 다음에 기저 주파수 건파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거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복조까지 대주는 거죠. 여기서. 복조까지 여기서 이루어지면은 기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뭐야? 기저 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복조까지 되면은 이거는 중간 주파 단계까지 간 거지.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6기가를 4기가로 넘겼다면은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마이크로웨이브로 바꿔준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중간으로 바꿔서 다시 마이크로웨이브 다시로 바꾸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중간으로 바꾸고 중간을 다시 기저 대역으로 바꾸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걸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또 하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쏘기도 할 수 있겠지. 답은 4번. 대역 통과 시스템 이런 거는 없습니다. 16번 다음 중 강으로 인한 위성통신의 신호 감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이 비가 막 오면은 이게 감쇄를 많이 받아요. 이거 보상하는 방법 사이트 다이버시티는 A 지점에서 비가 오지만 B 지점은 비가 안 오지. 응? 그렇지? 이 사이트가 다르면은 여기 비 오는 지역, 여긴 비 안 오는 지역.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사이트 다이버시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비트 다이버시티라는 거는 이 위성이, 여기 있는 위성도 있고, 여기 있는 위성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위성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가 오는 지역의 궤도의 위성이라면 잘 들어. 비가 오지 않는 궤도의 위성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러겠지.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빔 다이버시티. 자, 빔 다이버시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빔을 여러분들이 다이버시티 하겠다. 그러니까 빔을 몇 개 쓰겠다는 거야? 두 개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효과를 보겠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효과를 좀 거두겠다는 거야. 2번은 없어요. 아답티브 다이버시티라는 건 없어. 17번 다음 중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통행료 자동지불 시스템, 주차장 관리, 물류 배송 관리, 주유소 요금 지불 등에 활용되는 단거리 무선 통신은 하이패스 생각해봐.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샥 가고 지나가도 다 카운트 되지? 아, 하이패스가 바로 뭘 쓴 거야? 요 기술을 쓴 거야. 정답은 1번.
18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워터마킹 우리말로는 물도장이지 물도장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저작권 뭐 KBS다 이렇게 딱 하면 이건 KBS 콘텐츠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안 보이게 이렇게 탁 찍어 놓은 거야 응? 이게 워터마킹이라 그러니까 워터 물 도장 그치? 근데 이게 디지털 콘텐츠니까 디지털 워터마킹이지 1번 비가시성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2번 왜곡 작품에 강해야 된다 이게 지워지면 안 되겠지 3번 인식을 위해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지 이거 원본이 필요 없지 그지 이거 탁 하면은 여기에 KBS가 뜨게 하면 되는 거잖아 정답은 3번이 틀렸어 최소의 비트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표시하는데 정보량 많이 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는 상식에 준해서 보면 돼 기사급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안 들은 얘기다 그러면 일반 상식에 준해서 생각하면은 다 풀려 19번 단순한 전송 기능 이상으로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 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주는 복합적인 정보 서비스망은 이렇게 써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카드, 단말, 카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바로 지지직 지지직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기존 전화망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야? 부가가치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밸류를 애디드하는 네트워크다. 응?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2번. 20번.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동료 직원들과 원활하게 협업하고 끊김없이 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는 환경. 이거를 스마트 워크.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정답 2번이 답이다.